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입니다. 오늘도 해방신학연구소 김군수 소장님과 함께 예수가 누구인가 또 예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또 저희들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은 애청자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기쁨 또 아픔 슬픔과 고난을 나누면서 이 강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예,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면서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일당들이 저지르는 악행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또 이 상식이 무너진 이 시대에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숨 막힐 것 같아서 양심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담아보자라는 뜻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대 징표를 사랑하는 애청자들께서 저희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기에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됩니다. 또 간혹 저희들이 그 녹음 장소를 이렇게 우리 방송실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 여건상 또 시간상 외부에서 또 아니면 열악한 그러한 어떤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소음, 잡음 또 이런 잡음이 많이 또 들어간 그러한 또 방송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계속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훈 소장님 페이스북 글에 이런 말이 최근에 제가 봤는데 신학책 읽기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싶다. 그런 글을 쓰셨고 역사 없이 신학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 읽기를 이제 내가 더 좀 많이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유독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성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제 자신에게 빈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아. 예수 시대의 상황과 역사는 상세히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시대 역사를 제가 소상히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이러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 시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를 해석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현대사, 지금 세계사를 많이 알면 성서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새 제가 늦게나마 역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희들에게도 그 좋은 어떤 가르침이랄까요? 그죠? 또 자극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립니다. 늦게 역사에 눈을 띄어서 네. 청취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뭐 지금이라도 또 그런 성서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사와 함께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특히 우리 한국 역사는 참 비극이 많았죠. 저는 한국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다.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파했듯이 하느님이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느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역사의 굽이굽이 그 고난의 고통에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친구이신 그 어느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 수녀님이 그 김동춘 교수 네. 예, 그 한국 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 뭐 보도연맹 사건 또 여러 가지 그 분단으로 인한 많은 갈등과 상처의 그 예, 글을 역사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수녀님께서도 신앙인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글에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우리 종교가 특히 한국 가톨릭이 이 민족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그 가르치지 않고 신학생들 양성하고 수도자들 양성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민족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고백하셨거든요. 네. 어디 김수사님께서도 좀 그 수녀님의 그런 고백. 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그 이인선 수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아. 제가 외관에서 강연할 때도 제가 네. 잠시 만났고 네. 또 이렇게 한국 방인 수녀의 총장 수녀들을 상대로 제가 작년에 강의했을 때도 네. 또 만났습니다. 저는 수녀님의 고백 또 저 자신의 고백이 한국 천주교의 수도자, 평신도, 성직자, 신학생 모든 사람들의 고백에 한 일부이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본당의 성인 신도 교리 교육에서도 한국사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신학교에서도 수녀원에서도 본당에서도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 중요한 이야기라도 적어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신부님 방금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민족의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느냐. 네. 민족의 십자가를 먼저 알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족의 십자가를 알려면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당신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그 구약부터 시작된 그 해방사 억압사 또 그 분열사 이런 온 역사 또 식민지 이런 온 역사를 예수님도 다 제대로 깨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부님이나 저나 세대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 젊은 시대의 쓰라린 추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세포리스라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그 로마 군대에 대한 독립투쟁이 벌어진 동네입니다. 네. 여기를 로마 군인들이 와서 동네를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네. 몰살시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동네 그 형아들이나 어른들에게 분명히 옆에 세포리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우리 옆 동네에서 언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불태웠다. 그 어린 예수의 마음에 같은 민족이 몰살당한 것을 왜 잊어먹겠습니까? 마치 오늘 제주의 어린아이들이 조상들이 4.3 항쟁으로 학살당한 것을 어릴 때 듣고 자라거든요. 네. 광주에 있는 어린이들은 5.18에 관한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듣고 성장하듯이 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본인의 성장 환경에서 본인의 그 신앙 활동에서 세포리스라는 학살의 그 역사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 박근혜가 그 가끔 그 언론이나 어떤 그런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서 그 자기 그 개인사, 예, 개인 그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뭐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느니. 또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니 그런 언급을 하는데 보통 그 개인의 그 비극사를 겪은 사람들은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그죠? 좀 사회적 비극에 공감하고 민족적 비극에 공감하면서 정말 그 개인의 비극사를 넘어서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자기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씨가 그 당신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의 장면이 만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프게 생각이 된다면 네. 아버지 박정희 씨가 사형을 시킨 민청학년 그 처형된 사람들과 그 가족의 아픔은 박근혜 씨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인혁당 사건. 그렇죠. 많죠. 네.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아버지들이 또 자식들이
박정희의 손에 의해서 끌려갔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구나 일본 식민지 때 박정희가 독립군들을 사로잡고 그런 데 앞잡이 선 사람 아닙니까? 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 독립투사들과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죠, 박근혜 씨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사과해야죠. 옛날에 스탈린의 딸이 아버지 스탈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씨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네. 한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러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응? 자식을 잃고 귀한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응? 정말 잃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 그죠? 저도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신상 도대체 이 진실이 뭔가? 자식들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좀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것뿐인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가 자기의 비극만 고통이고 남의 비극은 저렇게 외면하는 철면피 그것은 저는 사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성이 파괴된 그런 인격이라고 봐요. 네, 신부님은 참 성격도 좋으세요. 박근혜 씨에게 자꾸 인간성 인격 하는데 어저 짐승 같은 여자한테 왜 자꾸 인간이라고 그러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악마한테. 악마성을 응?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 제가 좀 마음이 역시, 너그러워서. 역시 성직자시라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박근혜가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예. 그 오늘 주제는 그 벳사이다 소경 치유 사건입니다. 네.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소장님께서 본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께 소경을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주십사 간청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 다음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러자 그는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니까요 했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는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성해져 모든 것을 환히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제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마시오 하셨다. 네. 그, 이 지금 마르코 복음의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수의 갈릴레 활동이 끝나는 단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갈릴레 활동이 끝나는 단락에 왜 소경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걸 좀 제가 묻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 저자에게 여기서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크게 3부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1부, 2부, 3부. 네. 1부는 갈릴리아에서 예수의 활동. 2부는 네.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3부는 예루살렘에서 활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낭독한 귀절은 1부 갈릴리아의 활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르코 복음 저자는 맹인의 눈뜬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갈릴리아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느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마르코 복음 쓴 사람이 바로 여기 부분에 소경 치유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예수로부터 받는 그 우리가 예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고 네. 어? 또 예수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어?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시대의 표징도 읽고 그렇습니다. 어?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의 징표를 알 수도 없고 볼 네.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해석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를 이해하려고 가진 애를 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예수님에게 제 눈을 띄워주십시오 하고 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바로 우리라는 그렇죠. 것이네요. 네.
우리는 소경과 다름없다. 그런데 소경이 예수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은총을 간청하고 하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박근혜 씨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 이 답답한 눈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정말 박근혜 씨가 눈을 떴다면 아마 오늘 당장 그만두겠죠. 아직 네. 눈을 못 떠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박근혜 씨가 그 대통령 후보로 그 이제 선출되고서요. 네. 바로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때 눈을 뜬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다시 연단에 올라와서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것 같네요. 정정했거든요. 그 순간 박근혜는 일생 동안 딱 30초 동안 눈을 뜬 것 같아요. 아 그런 시절도 대통령직을 있었군요. 사퇴하겠습니다. 예. 그때 사퇴했으면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정말 그 우리 역사에 훌륭한 평가를 받았을 건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를 아직도. 들면 내일 낮에 네. 저는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그만두고 청와대를 떠나겠습니다 하면 네. 온 국민이 그분을 칭송할 것입니다. 전 얼마나 세계가. 멋집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네. 환호하죠.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자꾸 말씀해야 됩니다. 네. 물러나시죠. 네. 응? 네. 눈을 뜨시죠. 응? 네. 시대의 증표를 보시죠. 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좀 스스로 물러나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박근혜가 내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그죠? 당장이라도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박정희 묘지에 가서 큰 절을 제가 올려야 되겠네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진짜 우리 이 시대의 증표 애청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 몰려가서. 그렇죠. 큰 절을 올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쁘게 절을 하는 순간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바랍니다. 박근혜가 떠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꽃다발도 그렇죠. 좀 가져가서 예. 좀 이렇게 축하도 해드리고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박근혜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팬이 되겠습니다. 팬이 되겠습니까? 예, 참 박근혜 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박근혜에게 은총을 청합니다. 예.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족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르크 복음의 그 예수의 갈릴리아 활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세 달락으로 나눴네요. 그죠? 크게. 네, 네. 갈릴리 활동,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시간. 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갈릴리아 활동은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 나라 선포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한마디로 제자 교육. 예루살렘의 활동은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주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세 지역으로 마르코 복음 저자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네. 네. 예, 그것이 이제 마르코 복음 저자가 예수의 그 생애와 또 그분의 그 활동 그리고 그 삶 전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네. 그죠?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지역으로 나누고 세 지역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갈릴리아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그 선포했기 때문에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쫓고 빵도 부풀리고 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나 예루살렘의 활동에서 이런 게 전부 사라집니다. 네. 병자를 고치는 것도 거의 없고 마귀 쫓은 것도 없고 빵의 기적도 없고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뀌고 대상자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3부작으로 확실히 나눕니다. 그 갈릴레아 활동에서는 주로 그 기적사화가 네. 주를 이루는데 네.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병자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그 주된 활동이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레아 활동에서는 예수님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두 주인공입니다. 네. 그 거기에서 주제는 하느님 나라 선포이고요. 그걸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말씀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위로하는 네. 말이 나왔고 행동에서는 마귀를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빵의 기적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그 시간을 보면은 상당히 그 갈등과 고뇌가 엿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활동의 주제는 예수와 반대자의 갈등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와 바리사이, 사두가이, 대사제, 빌라도 이런 갈등 당사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아. 이렇게 변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삶은 아마 그 어떤 악의 세력과의 이제 전면전 그렇죠. 투쟁을 벌이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단합대회를 합니다. 네. 좌파 세력을 확장하고 그 동지들을 규합하는 것이고 네. 예루살렘에서는 갈등 상대인 적들과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벌여서 결국은 그 정치범으로 체포되고 처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활로 그렇죠. 이어지죠. 네. 네. 예수는 당신 활동을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갈릴레에서 시작했습니까? 지금 만일 신부님께서 예수 입장이다. 세례자 요한이다 생각하시면 지금 신부님께서 서울 시청 앞에서 깃발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언론에 무슨 나와야 되니까 네. 저는 아마 서울로 가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도권에서 운동을 시작하지 않고 먼 시골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시골에서부터 서울로 진격해오는 그런 순서를 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체 게바라가 산골에서 동지들을 모았다가 결국 하바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예수도 시골에서 출발해서 도시로 진격해오는 그런 순서를 택했습니다. 왜냐? 예수의 동지가 가난한 사람 중에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시내는 중산층, 또 예루살렘 대사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방에서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동지로 모았다. 이것이 예수가 갈릴레아에서 시작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네. 그 이렇게 매일 저항 운동을 벌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투쟁의 대우에 서 있는 그 상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변두리 지역에서 그죠?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평화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성주 시민들이 900몇 명이 집단으로 삭발한 걸 보고 또 네. 매일 계속해서 지금 그 한 달 정도 계속 저항 운동을 하는 걸 보고 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 성주 시민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 매일매일 지금 개혁되고 매일매일 교육이 되는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해방 교육이라고 할까요? 해방 체험이 지금 성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류의 해방 교육, 해방 체험이 갈릴레아에서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주 지역 국민들 중에 80% 이상이 박근혜를 네. 에게 투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드를 통해서 회개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박근혜가 어떤 인간인지 네. 실체를 알게 되고 자기를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아마 박근혜뿐만이 아니고 박정희에 관한 그 잘못된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악마로부터 악마가 추방당하고 그 악마의 손아귀에서 해방되는 그 체험을 지금 성주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악마, 박정희 귀신이라는 데서 지금 그 성주가 해방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TK가 그 오랫동안 그런 그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머릿속부터 뼛속까지. 그런데 이제 그 사드가 가져온 것은 이게 결국 그것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박정희 우상화, 박정희 종교가 무너져가는 그런 하나의 신호탄으로. 그렇습니다. 성주 시민들이 박정희 누룩에서 해방되고 박근혜 누룩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처음에 나오듯이 소경이 눈을 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총. 네. 을 그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성주 시민들은 박근혜 누룩, 박정희 누룩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증표를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국교구 주교님들과 성직자들이 성주 가서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성주 군내에 네 개 본당 신부님들이 애써서 지금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구대교구 조한길 주교라든가 그 장신호 보좌주교라든가 거기 많은 신부들이 지금 성주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삭발을 하고 함께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참 대구교구의 회개 운동이 성주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또 기대합니다. 네. 예수의 그 갈례 활동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로 볼 수 있죠? 많은 신앙인들이 성서에서 주인공을 예수님과 열두 제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갈릴리아 지역에서 주인공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는 엑스트라, 보조, 도우미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도우미 정도에 그칩니다.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열두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열두 제자, 여성 제자, 또 추종자 합쳐서 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당신의 운동을 시작했을 때 주인공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아 주인공들을 가난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들을 앞장세웠듯이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도 좀 그지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주인공으로 대접하면서 정말 예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톨릭 신도를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를 우리 가톨릭 신도들이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 주인공 아닙니다. 네.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희생자들이 주인공이지 가톨릭 신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한 도움이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인공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예, 참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했던 대로 우리 그대로 따르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 주교 사제들이 가면 됩니다. 마치 예수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녔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가톨릭 신들이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집회를 도와주고 주먹밥이라도 싸서 드리고 청소라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네. 또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참 그 우리 주교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불림을 받았다면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뭐
우물쭈물 갈까 말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응? 어떤 뭐 엄청난 그 응? 그것이 신분을 가졌. 그래서 저는 성직자라는 게 그죠? 그냥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냥 성직자의 신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언제 우리 죽은 이들처럼 그렇게 멋진 옷 입고 다녔습니까?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예. 예수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 갈릴라 활동에서 어떤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은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를 따라다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많이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게 상징적인 뜻이다. 실제 이렇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지는 혹시 몰라도 그때 이후로 예수의 행동이 변했고 예수의 노선이 변했고 예수가 상대하는 사람이 변한 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갈릴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이게 저의 오랜 고뇌의 주제였습니다. 네. 왜 떠났을까? 네. 예수가 갈릴리아를 왜 떠났을까라는 질문은 가난한 사람이 왜 예수를 버렸을까? 그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네. 아니, 가난한 사람이 예수의 수많은 기적, 치유행위를 봤는데 왜 떠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 한 분인데 왜 떠났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서 해방되기 위한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군대에서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메시아다. 나는 로마 군인의 칼에 처형되는 정치범이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내 진심을 알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만일에 예수님 갈릴리아에 그대로 계시면서 거기서 거기서 누렸던 인기, 그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환호성, 영광 이런 것을 계속 그냥 유지했더라면 사실 예수의 그 본질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희생자로서의 구세주의 모습은 아마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은 희생자. 그렇죠. 정복자가 아니라 희생자. 그걸 위해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걸 보면 아, 이제서 비로소 예수의 진짜 신분이 나타난다. 갈릴리아에서 예수의 활동만으로는 예수의 모습을 100%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곡 이 대목과 이렇게 지금 연관돼서 보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이렇게 좀 유명한 그 강사로 뜨는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 책도 많이 파시고 그런 분들이 그 뭐 인천 교구도 있고 수원 교구도 있고. 또 우리 청주교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뭐 외국도 많이 다니고 이분들이 보면은 그 이런 사회적 현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뭐죠 서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자들 앞에서는 뭐 인기 강사로서 그렇게 막 그 아주 대단한 탤런트 그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그런 우리가 정말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교구시민들 다 서명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다 빠져요. 그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한국 불교 조계 중에도 네. 책을 많이 팔아먹는 스님들이 두어 분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네. 불교를 모른다. 부처님은 저렇게 이야기 안 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그 책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의 저항, 불의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무슨 무지개 원리, 무슨 평화를 이룬 길. 원리. 사실 예수의 일생을 보면 그런 모습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 신부님들의 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 이 책들은 이 저자 신부들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신부는 인천에 있는 신부는 심지어 그 삼성 그룹 임원들 앞에서도 이렇게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 무지개 원리라는 것이 그 기복신앙적 관점. 그러니까 부유한 이 불의한 현실에 부자들이 잘 사는 것도 큰 축복이다. 그런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완전히 개정판을 냈네요. 그럼 성서를 아마 편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건 예수의 메시지를 배신하는 일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 주교님들이 어떤 가톨릭 신앙적 입장에서 교리적 입장에서 좀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좀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신부들 또 뭐 돈도 많이 벌어오겠죠? 아니 돈 잘 버는 신부 싫어하는 네. 주교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돈 잘 벌어오는 주교 신부를 처벌하는 주교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참 입 바른 소리 하는 신부는 처벌하는 주교는 봤어도 네. 돈 많이 벌어오는 신부를 처벌하는 주교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명단 좀 발표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저희들 이제 갈릴리아에서의 그 마지막 그죠 그 기적사화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과연 눈을 뜨고 이 시대의 그 징표를 잘 읽고 있는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네. 우리 김우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